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 미술실입니다. 오늘은 플로이드 아트 방송 69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보이는 캠퍼스는 수평자로 수평을 잡아놓은 상태죠. 대략 잡아놨습니다. 네, 그리고 사이즈는 4S 캠퍼스 24.2 곱하기 24.2cm 정사각형 캠퍼스입니다. 네, 거기다 미리 밀출해 놓은 상태죠. 네, 푸른색으로 재활용 물감으로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사용될 물감들은 보이는 대로 준비해 놨습니다. 연두, 프루시안 블루, 스카이 블루, 바이올렛, 레드, 핑크, 그리고 옐로우. 그리고 오늘은 요 금색 엠퍼러드 골드 준비해놨습니다. 화이트 보이네요. 그리고 셀 활성제는 화이트로 사용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조 물감으로 밑에 화이트, 그리고 제가 중간색으로 만들어 놓은 제조해 놓은 색깔입니다. 네, 약간 핑크색도 아니고 중간색이죠. 레드와 핑크와 바이올렛을 좀 섞어서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보조 장비는 수저 촬영 장비죠. 수저, 재밌게 생기는 수저. 그리고 귀 쥐약봉. 그리고, 밀대, 압축할 때 쓰는 코팅지 보이네요. 그죠?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오늘의 주제는, 알츠트로메리아 꽃의 꽃말, 지속입니다. 영어로 진추네요. 네, 그래서 오늘 지소곡이라는 주제를 갖고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사랑해요. 하트 뿅뿅. 네, 제가 오래간만에, 일주일 만에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플로이드 아트 방송 시작한 것 같아요. 감기 때문에 몸살을 앓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속입니다. 알츠트로메리아 꽃의 꽃말 지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속의 에너지를 예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팍팍 전해드립니다.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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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그러면 먼저 한글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핑크로 한번 써볼까요? 네, 핑크. 한글로 지속. 오늘은 조금 더 예쁘게. 아직 안 나오네. 네, 나름대로 조그맣게 적혀있네요. 써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빨강, 레드로 원래 알츠트로메리아 꽃이 영어로 써고 있습니다. 핑크 연보라빛이에요. 그래서 주제색이 연보라 핑크빛 될것 같습니다. 준치네요. 예쁘게 써졌습니다. 오늘은 좀 오랜만에 예쁘게 써진 것 같아요.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울리게 옐로우로 알츠트로메리아의 꽃을 생각하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을
꽃잎이 6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5, 6. 네, 비슷하게 그려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다음은 스카이블루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그림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